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에픽 게임즈가 이번에 좀 괜찮은 게임을 주는군요. 자, 다음 주면 2월 3일 금요일 새벽 1시 정도부터 무료로 배포할 예정 게임입니다. 게임의 이름은 Dishonored 방관자의 죽음인데요. 자, 확장팩 개념이 게임입니다. 자, 주인공이 흑인 누나인데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자, 발매된 지 2017년 9월 15일 1인칭 자및 액션, 스팀펑크, PC, 엑스박스 온, PS4, 유명한 베데스타 소프트웍스에서 유통했고요. 개발은 아케인 스튜디오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뭐 세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 당시 34,630원에 발매했고요. 가격은 자, 한글 미지원입니다. 하지만 한글 패치 검색어를 통해서 오셨으니까 한글 패치 관련해서는 자, Dishonored 2와 마찬가지로 다이렉트 게임즈 스토어에서 접속해서 구매하시면 한글 패치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가격도 6,000원 정도고요. 굉장히 싸요. 저도 구매했고요. 자, 용량은 좀 큽니다. 한글 패치 말고 게임 자체 말이죠. 그래픽이 좋기 때문이죠. 자, 한글 패치를 하려면 일단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가입을 하고 게임을 구매하고, 자, 그럼 거기서 한글 패치를 부여하는데요. 일단 한글 패치 화일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시면은, 자, 우리 회원 정보에 있는 자 구매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게임을 누르시면요, 자신이 아이디와 그 게임 패치 한글 패치 설치할 때 부여한 코드를 줍니다. 그게 보이는데요. 그걸 복사해서 붙여놓으세요. 아이디랑 자신의 아이디 이메일이랑 코드, 키코드. 그럼 고유의 자신만 사용할 수 있는 한글 패치가 부여된 겁니다. 짜잔. 자, 그리고 이 게임은 Dishonored 2 이후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스탠드얼론 형식이 독립형 DLC 게임이고요. 바로 Dishonored 2를 구입하지 않아도 스탠드얼론 형식이기 때문에 개별 플레이 구매 가능합니다. 자, Dishonored 2에서 비중있던 NPC였던 흑인 누나 메간 포스터가 주인공입니다. 그녀가 메인 화면으로 뜨는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캠 플러스 메뉴는 전편과 유사하나 오리지널 게임 플러스에서 차이가 있답니다. 자, 메간 포스터에게는 고유한 초능력이 있답니다. 오리지널 플러스를 선택하면 Dishonored 2에서 사용된 초능력 중 일부를 그녀가 대신 사용하는 모드이고요. 자,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기존에 그녀가 사용했던 초능력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초능력이 2에서 사용된 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유저들이 싫어했습니다. 자, 튜토리얼을 직접 플레이 불가능하고 영상으로 대처했네요. 그리고 짤막한 영상으로 튜토리얼이 바뀌었고요. DLC 형식이다 보니 신경을 많이 안 썼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2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메간 포스터는 Dishonored 시리즈 메인 빌런 다우드의 제자이고, 그녀 또한 빌런 럭크라는 이름을 숨기고 살아온 인물인데요. 첫 번째 임무가 행방불명된 그녀의 스승인 다우디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자, 그를 찾아 풀어주니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주변 적들의 목이 그에 위에 전부 날아갈 정도의 실력입니다. 또한 Dishonored 1에도 등장했던 다우드죠? 자, 2 이후의 시점에서는 백발이 할아버지로 나오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자, 재회가 끝나고 그는 그녀에게 최후의 임무를 줍니다. 자, Dishonored 모든 세계관의 근원, 자, 시리즈 주인공 모두에게 표식이라는 능력을 지어준 자, 신같은 존재인 아웃사이더, 방관자를 죽이는 임무입니다. 사실상 이 게임이 제목이 의미를 알게 되는 시점이죠. 자, 원에서 우리 주인공한테 뭐 꿈에 나타나서 막 말이 많았던 인물이죠. 그렇게 임무를 하달받고 방관자를 죽일 방법을 찾다가 그녀에게 방관자가 등장하자 의미를 알 수 없는 초능력을 주고 없어집니다. 자, 이 게임에선 초능력이 스킬이 4개밖에 없고요. 처음부터 획득한 상태로 시작하고요. 강화가 필요 없기에 게임상의 룰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This Another의 상징 같은 능력인 전멸 말고 전이라는 능력을 사용하고요. 자, 일단 이동하려는 목적지에 자신이 표식을 세운 다음 또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해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시간이 전멸보다 오래 걸리고 오른쪽 클릭을 두 번 해야 하니 좀 귀찮은 방식이고요. 하지만 미리 표식을 세워두고 전이는 나중에 해도 되기에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세요. 발각되어 쫓기던 중 미리 표식을 세운 지점에 전이를 하는 방식이고요. 저 에이펙스 레전드에도 이런 스킬을 쓰는 캐릭터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천리안이라는 신규 능력이 있는데요. 일정 거리 이상을 시간을 멈춘 채로 맵상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마력이 소모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요. 자, 유용한 건 천리한 상태로 표식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러면 벽과 같이 앞이 막혀서 전이를 못하도 이미 표식을 세워뒀기 때문에 벽을 통과하여 전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다른 사람으로 변장한 채 다닐 수도 있는 의태가 있고요. 자, 쥐의 대화를 들어서 유용한 정보나 적들의 정보를 알 수 있답니다. 쥐의 생각을 읽다니 참 기발하군요. 또 추가된 사항은 청부계약이라는 보조 미션이 새로 생겼고요. 위와 같이 미션, 특정 미션을 완료하면 돈을 주는 미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션에 있는 하얀 개를 찾아서 소각으로 태워버리면 청부계약이 완료된다는 알람이 뜨고, 자, 미션이 끝나면 돈을 받고요. 이런 자잘한 심부름도 하는군요. 자, 미션이 끝나면은 나오는 통계표 디자인도 전작과 유사하고요. 자, 가장 큰 변경점은 혼돈 수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을 기절을 시키든 칼로 죽여버리든 엔딩이나 다른 곳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마음대로 죽이라는 거죠. 원에는 좀 이전 2탄에는 그런 죽이는 것도 제약이 있었군요. 하지만 비살상 기절로 진행하는 도전과제는 있답니다. 장점이라면 혼돈 수치 삭제 때문에 자유롭게 죽일 수 있고 적을 전작과 동일한 그래픽 수준 그리고 스탠드 얼론 방식으로 게임 개별 구매 가능, 원작이 없어도 DLC만 살 수 있고요. 단점이라면 가격 대비에 비해 분량이 짧고요. 맥 빠지는 스토리 전개, 엔딩, 지루한 다회차 플레이 그리고 2와 동일한 엔진 사용으로 인해서 최적화가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자, DLC인데 당시 34,000원대 가격으로 판매해서 높았고요. 지금은 뭐 6,000원입니다.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여러분. 그리고 에픽 게임즈에서 무료로 주는 게 어딥니까? 이번에 2월 초에 말이죠. 기대되고요. 디스 어나드 방관자의 죽음 리뷰와 한글 패치 정보를 소개했습니다.